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됐습니다.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소유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1년 전보다 재산이 8억 원 감소한 3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.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. 올해 재산 신고액은 38억 원입니다. 지난해보다 8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.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억 원 준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또 아들이 독립하면서 3억 원이 이번 재산 신고에서 제외됐습니다. 한편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51억 9천만 원,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강원도 내 시장 군수 18명의 재산은 평균 11억 원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김홍규 강릉시장이 55억 원을 신고해 최고 재력가로 꼽혔습니다. 이어 서흥원 양구 군수가 33억 원, 심재국 평창 군수와 육동안 춘천시장 각각 1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. 강원도 내 지방의원들 평균 재산은 8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들 가운데에도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 시군 의원 가운데 강릉시의회 김홍수 의원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. 1년 전보다 재산이 1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. 가상화폐, 코인이 올해부터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결과입니다. 김 의원은 몇년전 코인을 1천만 원어치 정도 샀는데 이게 116억 원까지 올랐다고 설명합니다. 비트코인처럼 당장 제가 뭐 115억을 팍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가상화폐 관심을 가졌던 게 이런 결과로 나와서 사실 제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. 이 밖에 강원도의회 김기홍, 문관현 의원은 각각 40억 원 이상, 원재용, 홍성기 의원은 각각 30억 원 이상을 신고해 고액 자산가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.